안녕하세요. 마크라메 그리다 김기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했던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작업 의뢰를 한 곳이고요. 공방형 카페인데 2층 이곳에 작품이 걸릴 예정이에요. 자, 이 벽에 채워질 작품을 의뢰를 하셨고요. 일단 공간을 보고 대략적으로 어떤 작품이 어울릴지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곳은 공방형 카페이기도 하지만 직접 실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직접 생산하는 실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했고요. 몇 가지 참고 자료를 보면서 전반적인 작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구체적인 디자인은 이야기한 내용을 토대로 시안을 몇 가지 그렸고, 시안 중 클리언트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작업을 진행했어요. 지금 보시는 영상은 시안을 그리는 모습이고요. 처음 의뢰하신 작품의 폭은 120cm였는데 공간의 예상 완성 작품을 합성해보니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작품 폭을 180으로 더 늘리게 되었어요. 자, 먼저 실을 일정하게 잘라서 걸어주고 선을 하나하나 작업하기 시작을 했고요. 작품에 제공받은 실이 린넨 소재로 색감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따뜻했고요. 이 실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색감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색을 표현했고요. 또 린넨 특유의 질감을 살리기 위해서 한 줄이 아니라 여러 줄을 겹쳐서 매듭을 했어요. 그림을 그릴 때는 공간을 나누고 그 다음에 그 공간에 색을 채우지만, 마크라메는 보통 위에서 아래로 작업이 돼요. 그래서 선이 지나갈 부분을 남겨두고 색을 먼저 채워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선이 지나갈 예정이에요. 자, 그럼 작업 과정을 한번 빠르게 볼게요. 제가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마감을 어떻게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거든요. 특별한 방법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하나하나 정성으로 마감을 하는 거죠.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 분은 저랑 같이 작업하는 성민자 선생님이에요. 나중에 정식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이렇게 큰 작업을 할 때는요, 하나하나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작업 같은 경우는 면과 선의 대비, 그리고 다양한 재료의 질감의 대비, 이런 큰 대비들을 신경 쓰면서 작업을 했고요. 네, 이렇게 완성을 했고 마지막으로 밑정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밑정리를 할 때는요, 가이드가 되는 끈을 연결해서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반듯하게 자를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자른 요령은 한번 자세하게 달아드릴게요. 자, 이렇게 설치할 장소에 무사히 작품을 가져왔고요. 별도로 다른 장치를 이용하지 않고요, 나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작품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설치하기 전에 측정을 해서 수평이 맞는지 확인하고 작품을 설치했고요. 작품을 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설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동 중에 실이 꼬였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매듭이 흐트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직접 가서 설치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설치도 끝이 났어요. 실제로 보는 거랑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거랑 느낌이 달라서 좀 아쉽지만 이곳을 방문해서 볼 수 있도록 장소에 대한 내용을 아래 자세히 적어둘게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작업 이야기를 끝내고요. 괜찮으셨다면 다음에 두 번째 작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